일단 309번 먼저 볼게요. 우리함수에 대해서 구간 마이너스에서 1에서 함수 gx가 저렇게 생겼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옳은 것은 fx가 일단은 연속이죠. 그 다음에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 되고, 그렇다면 gx는 fx 연속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원점에 대칭한 이 부분,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그래프는 아마도 이런 형태로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네. 두 개를 더해서 x로 나누세요. 인데 일단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잖아. 네. 얘가 문제죠. 얘 때문에 gx가 연속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질문을 보면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연속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프로 봐도 얘는 연속이라는 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니은 gx가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죠. 분모가 0대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다행히도 gx는 어디 구간에서 물어봤냐 그러면 0에서 1만 물어본 거잖아. 이 여기에서는 이 친구도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잖아. 연속을 더하고 연속이고 얘도 0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것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는 왜 이런 기본 연속이죠? 무슨 말이지? 기본 왜 연속이죠? x는 0인데 무리함수는 끊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무리함수에서 정의된 부분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나? 아니요. 그거 없으니까 연속이잖아. x의 명령될 때 fx - f - sx가 얘는 이걸 뒤집은 거고. 네. 무리함수를 원점 대칭시켰다고 해서 불연속 생길 리는 없잖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지? 아니 그러니까 fx f0 마이너스 그렇구나. 0분의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닌데 gx가 g0은 0분의 0 그러니까 저 x 때문에 아니 기억은 fx만 봐. 이거 보지 말고 fx만 보라고. gx나 분모에 x가 있지 fx는 분모 0 있는 거 아니잖아. 네. 네, 맞습니다. fx는 그냥 fx만 보라고. 무리함수만 보라고. 네. 무리함수는 여기서 연속이잖아. 네. 얘도 연속이잖아. 네. 연속함수를 원점에 대칭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fx는 그림으로 볼 때 fx가 연속이잖아. 그 다음에 gx는 0에서 1에서 연속이냐인데 gx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x의 여기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네. 얘도 연속은 연속인데 0에서 1 구간에서는 0이 되진 않지 분모. 네. 그럼 얘도 연속이잖아. 네. 그래서 gx도 연속이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그렇다면 gx가 여기 불안불안한 부분 있잖아. 마이너스 1에서 1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0이랑 0에서 1까지는 연속이지. 네. 그럼 뭐가 불안할까? 네. 리미트 gx가 x가 0으로 갈 때 이거랑 g의 0이랑 같아주는 값이 존재한다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네. 그렇다면 얘를 A라고 하자 했으니까 수렴할 수 있는가? 수렴값 존재하는가? 네. 찾아봅시다.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1 더하기 x에서 마이너스의 루트에 1 마이너스 x에 대해서 x다. 유리화를 해보면 x가 되고 여기는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2x 남죠. 그럼 x 없어지고 x 0 보냈더니 뭐가 될까? 1 더하기 1분의 2니까 1이지. 네. 그럼 A가 1이 되면 연속일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실수 A 값은 존재한다는 맞는 말이다. 세 개 다 맞는 말이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가우스 x의 특징은 정수 아닌 부분에서는 연속이거든. 정수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수만 확인을 하면 돼. 그렇다면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갈 때는 가우스 x가 n인 거잖아.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n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는 n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전체 식에 대해서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가는 fx는 어떻게 바뀔까? n 제곱에 여기는 a n 더하기에 b 여기에는 n 이런 형태지.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n 마이너스로 가는 fx에서는 n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여기는 an 더하기 b는 같아. 가우스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n 마이너스 1이잖아. 얘랑 얘랑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아요.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n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더하기 bn은 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an 제곱 b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다. 또 없앨 거 없애고 bn도 여기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n 제곱도 없어지겠네. 남는 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이다. 맞습니까? 네.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 모든 정수에서 연속이 일라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겠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1이다. 이렇게 쉽네. 알아야 쉽지. 이제 알았네. 14번. 어디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 말은 사이값 정리잖아. 네. 사이값 정리는 항상 끝에가 0이어야 해. 끝에 x 오고 1 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야지만 양수음수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그렇다면 1을 넘겨야 돼. f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를 g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fx랑 1의 근이 ab에 존재한다라는 말은 얘가 근이 저 범위에 존재한다는 말이고 gx가 a, b에서 근이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 네. 그러면 저도 실근 가지려고 하면 ga 곱하기 gb가 뭐가 돼야 되겠다? 0보다 못해. 맞습니까? 네. 맞나? 네. 그러면 이것은 fa 마이너스의 1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고 했지. 네. 전개해 보면 FA, FB 마이너스 FA 그래서 4번이다. FA.